너 딸이가 우리 명품 엘리트 학교에 부모님 백도 없이 온 게 이상하거든. 도대체 어떻게 온 건데? 돈 없으면 우리 부자 고등학교 못 들어오셨나? 뭐 성적이 너무 좋아서 장학생으로 들어왔다는 말에나. 난 얘도 우리 집처럼 부자인 줄 알고 친하게 지내다가 완전 속았잖아. 어쩐지. 얘가 교실 올 때마다 쓰레기통 냄새가 폴폴 나. 이 우유 먹으려고 했는데 다 상했나봐. 그냥 쓰레기통에 부어버려야겠어. 잘됐다 차별아, 네 옆에 네 천연 쓰레기통 있잖아. 얼른 부어버려. 그럴까? 뭐야. 내 명품 신발에 우유 튀었잖아. 짜증나. 에? 야, 차별이 신발이 얼마짜린 줄 알아? 300만원이 넘어. 너 큰일 났다. 우유는 네가 부은 거잖아. 이게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이게 어디서 말 대꾸야! 꼴 좋다. 이걸로 신발값은 안 받을게. 꼴 좋네. 커져. 미안해 티시야, 난 화장실 청소하느라 사람 있는 줄 몰랐네. 내가 화장실 당번이잖아. 네가 좀 이해 좀 해라. 너한테 냄새가 오죽나니? 그래서 난 깨끗이 한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지 뭐야.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이러다가 제가 부모님한테 말하면 어떡해. 괜찮아. 쟤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. 없잖아 너. 없대. 난 한지수, 18살. 형제 우리 학교에서 존경한다다.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, 너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괜찮다.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.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왕따당한 건 아니다. 이 모든 괴롭힘은 한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다. 할머니! 아이, 어서려 우리 손녀. 할머니, 추운데 아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? 그럼. 우리 손녀 용돈 벌고 있지? 에이, 할머니 오랜만에 빨리 마무리하고 같이 가요. 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. 에이, 역시 우리 지수구나. 지음이를 똑 닮았어. 아니거든요. 할머니 닮아서 그런 거죠. 에이, 우리 강아지 말도 참 예쁘게. 뭐야 이거? 지수 아니야? 차별아 안녕? 아이고 우리 손녀 친구야? 애들한테 우리 할머니라는 거 들키면 돌림받고 말 거야. 아 할머니 떡볶이 3,000원어치 포장해주세요. 뭐야 너? 설마 길거리 떡볶이 사 먹으려는 거야? 야, 이런 더러운 곳에서 뭘 사먹어. 요즘엔 이렇게 학교 앞에 있는 싸구려 떡볶이 말고 로제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. 이런 데는 위생도 안 좋아. 학생, 더럽지 않아요. 이 할미 깨끗해요. 참네, 길바닥에서 장사하시면서 위생 신경이나 쓰셨을까? 어련하시겠어요. 여기 밖이라서 쥐가 들끓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먹어요? 그치? 지수야? 그치. 아 진짜 수준 떨어지게 우리 학교 앞에 있어. 짜증나 그치? 우린 그럼 백화점 가서 로제 떡볶이나 먹자. 가자.
너 표정이 왜 그래? 어? 아니야. 아, 지수야? 혹시 네 친구니? 너? 응? 할머니 왜 아는 척하세요? 힝. 차별아, 얼른 가자. 그래, 로제나 먹으러 가자. 지수 왔니? 할미가 저녁 차려줄까? 배고프지 않니? 배 안 고파요. 죄송해요 할머니. 죄송해요. 그래서 말이야. 얘들아 안녕. 어? 왔구나 인성 똥꺼지. 뭐? 야, 그 길거리 떡볶이 니네 할머니잖아. 내가 학교 생활기록부 보니까 그 떡볶이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써있더라. 넌 어떻게 된 애가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 있어? 진짜 레전드다. 너고 볼 때 너도 네 할머니가 창피했구나? 그리고 매일매일 거지가 부자인 척하느라 힘들었겠네. 아 진짜 나 진짜 이런 급 떨어지는 애한테 내가 속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. 맞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. 어쩐지 맨날 옷도 교복만 입고 명품도 하나도 없고. 너 여기 학교는 어떻게 들어왔니? 내가 보니까 얘 공부 좀 하잖아.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불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왔대. 완전 이거 사기꾼이네. 너 어디 가서 우리 학교 다닌다고 하지 마라. 우리 학교 수준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지수야 너 진짜 역겹다. 우리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분이 막 나빠지는 거 있지?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. 왜 그래? 친구? 너랑 내가 언제부터 친구였니? 집안이 다른데. 그리고 내가 그 뒤로 포장마차에 갔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지 알아? 남은 떡볶이 싸주면서 지수 잘 부탁한다고 했더라. 진짜. 뭐 너 설마 그거 먹었어? 야! 날 뭘로 보는 거야? 내가 그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분식을 왜 먹어?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지. 냄새나. 그만해 얘들아. 그러니까 왜 우리 속였어? 응? 기분 나쁘게 말이야. 우리 지수 그래도 우릴 속이려고 어떻게 할머니를 모른 척하니. 진짜. 레전드. 일진아 준비됐지? 당연하지.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. 너한테 거지 냄새가 나서 내가 시켜준 거야.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머니 모른 척한 거 진짜 죄송해요 할머니. 난 괜찮단다. 어서 떡볶이 먹고 눈물 뚝 그치렴. 네,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. 아니 그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울고 오는 날에는 할머니 떡볶이만 먹으면 눈물을 뚝 하고 그쳤단다. 맞아요 회원이.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평생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.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. 꼭 성공하죠. 성공해서 그 녀석들에게 복수할 거예요. 돈 때문에 다시 우리 할머니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. 야 박차별, 이번에 취직 못하면 집에서 당장 나가!
어렸을 때부터 공부 그렇게 안 하더니 아이고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. 어? 언제까지 집에 붙어먹고 살 거야? 이번엔 진짜 내쫓을 거니까 각오해. 아 알았어. 꼭 취직할 거라고. 아 이번엔 진짜 큰 회사에 면담 나왔는데 느낌이 좋다니까. 그러니까 엄마 괜히 주식한다고 우리 집 돈 다 날리지 않았으면 우리 집 계속 부자였고 나도 취직 걱정 안 해도 됐잖아. 빨리 면접 보러 안 가? 아예 알았어요. 빨리 가. 불러덩 불러덩. 아 갔다 올게요. 뱀이야 뱀. 옷 벗는 거 뱀이야 뱀. 아이 그지 같은 집구석. 아 최근 5년 전 할미 손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옛날 떡볶이가 대세를 끌면서 지수 할머니 떡볶이 체인점이 50호점까지 따왔다고 합니다. 이번 면접자 목록입니다. 직접 뽑으신다고 하여 가져왔습니다. 이번에도 인재대는 없는 것 같네요. 어? 차별. 이분 제가 직접 면접 한번 볼게요. 알겠습니다.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? 뭐 오랜 연이 있는 사람이라서요. 완전 떨려.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좋아. 이번엔 진짜 취업이 될 것 같은 느낌? 아, 어떡하지? 명품 오지게 사야겠다. 아, 진짜? 어? 야, 너 지수 아니야? 안녕? 반갑다 얘. 어, 근데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간 좀 귀티가 없다, 귀티가. 아, 근데 너가 여기 왜 왔어? 너 설마 면접 보러 왔니? 아, 진짜 너랑 나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네가 면접을 어떻게 봐? 네 이름이 지수라고 여기 지수 할머니 떡볶이 집에서 널 뽑아줄 거거니? 너 미쳤니? 네가 거길 앉으면 어떡하니? 너 어떻게? 야 빨리! 아니, 여기 앉아! 미쳤어 너? 댕비서. 네. 댕비서? 부르셨습니까 사장님? 어? 사장님? 내가 여기 사장이야. 오랜만이다. 어, 와? 네가 어떻게 사장을? 이건 말도 안 돼! 말도 안 되긴 해. 그럼 너 면접 보러 온 거니까 시작할게. 어, 이력서가... 너네 집 부도 났어? 어떻게 완전 거지 됐네? 야! 이 거지 같은 게! 너 지금 말 다 했어? 너도 거지잖아!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! 여기 사기회사지 사기회사! 사기회사가 분명히 말이 안 되잖아! 아휴 어쩐지 면접실 들어올 때부터 쓰레기통 뒤집어쓴 냄새가 나더라니. 진짜 미안한데 우리 회사는 너같이 냄새나는 거지는 안 꼽거든. 저 여기 거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데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내쫓으세요. 네? 잠깐만요!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! 이거 노라니까! 아! 아! 진짜! 아! 니네 그거 알아? 내가 여기 사장